안녕하세요. 화면이 꽉 차죠? 네, 오늘은 헬멧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헬멧. 종류 굉장히 많이 있죠? 조금 치울게요. 네, 헬멧 종류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어로 헬멧. 에어로 헬멧은 요즘에 대세가 로드죠? 로드를 타실 때 바람 저항을 좀 적게 받기 위해서 나온 헬멧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바이저가 달려 있죠. 바람 저항을 덜 받으면서 그리고 바람도 안쪽으로 잘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요. 이렇게 생긴 에어로 헬멧 말고 뒤에 더 길게 막 에어리언 같이 돼 있는 것도 로드형 헬멧이죠. 근데 전문적으로 뭐 선수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잘안 쓰는데 가끔 보여요. 뒤에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런 에어로 헬멧의 장점은 바람 저항을 말 그대로 덜 받고 이렇게 앞에 바이저가 아예 달려 있죠. 바이저가 달려 있어서 아 바이저가 아니라 그 고글 쉴드가 달려 있죠. 쉴드가 달려 있어서 고글을 쓸 필요가 없고요. 이제 요게 렌즈가 또몇 가지가 있거든요. 뭐 미러 방식으로 된 것도 있고 변색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런 거를 착용을 하면은 고글을 안 쓰셔도 되고 그리고 안경 쓰신 분들은 이 안쪽에다가 안경을 쓰고선 그냥 위에다가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걸 뒤 빼가지고선 띄어서 뒤로 달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안쪽으로 그 비행기 헬멧 같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그 일체형, 고글 일체형 헬멧도 있더라고요. 근데, 자, 보세요. 헬멧들은 앞쪽에서 바람을 들어와서 말 그대로 앞쪽에서 바람이 들어와서 냉각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헬멧들을 보셔도 앞쪽에 바람을 어떻게서든지 더 많이 집어넣으려고 구멍을 뚫고 이렇게 바람길을 내는데 만약에 이렇게 잠깐 탄다 그러면 상관없죠. 뭐요 고글을 갖다 안쪽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여기 다 막아버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과열이 되겠죠, 머리가. 네, 막혀가지고선 머리가 과열이 되겠죠. 그래서 고글은, 이, 이제 일체형 고글은 가급적 그냥 내려가지고서 쓰시는 게 낫죠. 저녁때라 그러면은 뭐 투명하거나 변색이라 그러면 상관없는데 뭐 미러로 돼 있다 그러면은 조금은 저녁 시간에 애로사항이 있겠죠. 자, 이런 에어로 헬멧이고요. 에어로 헬멧은 아무래도 전문적이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비싸요. 조금 비싸고 그리고 네, 가격이 비싸요. 저렴한 애들도 있긴 있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나 바람이 들어가는 어떤 바람 그 유입구나 그런 거는 조금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어반 헬멧. 요거는 어반 헬멧은 맞긴 맞는데요. 보디용 헬멧이에요. 그런데 아마 이 위쪽은 비슷한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죠. 그리고 무거워요. 요거는, 말 그대로 BMX. BMX 아시죠? 자전거 조금 해가지고서 막 요기부리는 자전거. BMX나 아니면은 뭐 트라이얼. 아니면은 그냥 뭐 포크로스라던가 요런 거할때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 일반 그 헬멧보다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강한데 좀 무식한 거. 잘 겉에도 되게 좀 두껍게 이렇게 필름같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좀 두껍게. 그래서 좀 무식한데 통풍이 좀잘안 되겠죠. 무겁고 바람이 잘 들어가진 않겠죠. 대신에 가격은 굉장히 저렴해요. 한 4, 5만 원대? 저렴한 헬멧들도 많이 있긴 있는데 좀 저렴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로드나 MTB에서는 잘 쓰지는 않아요. 그리고 XC 헬멧. XC 헬멧이라고 하면은 이제 요런 헬멧이죠. 요런 헬멧.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를 XC 헬멧. 요즘에는 XC 헬멧하고 그 로드용 헬멧하고 구분이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XC 탈 때도 쓰고 로드 탈 때도 쓰고 그런데 전에 잠깐 그 앞에 바이저가 달려 있던 거죠. 바이저라 그러면은 이 챙이에요. 요 챙이 달려 있던 애들이
되게 많이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XC 붐이 있었을 때, MTB 붐. 붐이 있었을 때, 이렇게 바이저가 달려있는 애들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리고, 요것도 나온 지 오래됐는데, 요거는 탈부착 방식이에요. 이쪽에 꼈다 뺐다 할 수 있게 바이저를 탈부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나왔어요. 요즘에는 바이저 있는 모델이 거의 정해져 있죠. 올마운틴 헬멧. 그거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이런 로드용, 로드하고 XC와 같이 쓰시는 것 같아요. 뭐 대회 사진 같은 거 보면은 그냥 일반 헬멧을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풀페이스 헬멧. 풀페이스 헬멧은 말 그대로 얼굴을 다 덮어주는 헬멧이에요. 얼굴을 완전히 다. 바이저도 달려있고, 오토바이 헬멧 같죠. 굉장히 무식하죠. 무거워요. 이거는 산에서 고속으로 이제 다운힐을 할 때 얼굴을 보호를, 머리를 보호를 해주는 그런 용도로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무겁고 비싸요. 여기에서 뭐 카본이 들어갔다 그러면 가격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요거는 다운힐 하시는 분들 아니면은 거의 착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올마운틴 헬멧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제가 쓰는 올마운틴 헬멧이에요. 이것도 구입한 지 좀 됐는데 일반 헬멧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다르죠. 뒤통수가 더 많이 내려와 있죠. 뒤통수. 올마운틴 헬멧에 거의 대부분이 뒤통수가 많이 내려와 있는 것 같아요. 바이저도 기본으로 달려 있고요. 요 모델이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바이저가 있고 뒤통수가 좀 많이 보호할 수 있게 내려와 있는 거를 올마운틴 헬멧으로 많이들 착용을 하세요. 거기에서 턱 분리형이라는 게 있어요. 턱 분리라는 거는 아까 처음에 풀페이스 헬멧이 여기 밑에 턱 부분이 있었죠. 턱 부분이 튀어나온 부분, 말 그대로 이 턱을 보호해주는 이 부분이죠. 이쪽 부분을 탈부착할 수 있게 나온 것들도 있어요. 요 앞쪽에서 이렇게 턱이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가격이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올마운틴은 어필할 때는 턱을 갖다가 붙이지 않고 다운힐 할 때는 가방에서 꺼내서 이제 좀 더 보호해 줄 수 있게 턱을 붙이고 다운힐 하고 그런 제품도 있어요. 저도 갖고 싶은데 비쌉니다.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서 헬멧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헬멧 가격에 따른 무게. 헬멧 싼 거는 정말 싼 것들이 있어요. 뭐 만원대도 있고 2만원대도 있고 비싼 거는 막 30만원대도 있어요. 헬멧 종류에 따라서 뭐 물론 이제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나죠. 그런데 가격이 저렴하다고 해가지고서 머리를 덜 보호를 해주냐? 그건 아니에요. 이 안쪽에는 압축 스티로폼이 들어가 있어요. 저렴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헬멧들은 크게 어느 정도 그 안전 기준에 맞는 충격을 받았을 때 한번 금이 쫙 가면서 수박에 금 가듯이 쫙 금이 가면서 수명이 끝나요. 금이 가면서 충격을 흡수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싼 거나 저렴한 거나 안쪽에 KC 인증이 돼 있는 제품이라 그러면은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안전에 대해서는. 그런데 브랜드를 또 따지죠. 아무래도 가격이 비싸면은 많이 가격이 저기 가격이 비싸면은 무게도 가볍고 디자인도 좀 화려하죠. 메이커도 또 옆에 딱 하나 붙어 있고요. 이 가벼운 헬멧과 무거운 헬멧, 그러니까 저렴한 헬멧, 뭐 2-3만 원짜리 헬멧하고 비싼 헬멧을 비교를 해보면 확실히 무게 차이는 나요. 무게 차이가 확연히 나는 것보다 아주 미세하게 차이가 나는데 계속 머리에다가 쓰고 하루 종일 다닌다 보면 그 미세한 차이가 목에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왜 헬멧이 비싼 거랑 싼 거랑 이렇게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게 가벼우면서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요.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야 되죠. 구멍이 많이 뚫려 있으면은 안전에 충격을 받았을 때 안전에 취약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구멍이 많이 뚫려 있고 안전에도 안전 인증을 통과를 한 제품. 그래서 가격이 비싸겠죠. 좀 저렴한 거는 구멍이 이렇게 많이 넣고 똑같이 구멍을 많이 뚫어 놓고선 안전 인증을 통과를 못 하니까 아무래도 구멍이 좀 적어지고 그렇다 보면은 무게가 더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그냥 레저용으로 뭐 운동용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비싼 거, 저렴한 거, 캐시 인증만 달려 있다 그러면은 똑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헬멧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정말 비쌌어요. 한 20년 전에, 20년 더 됐죠. 20년 전에 헬멧 하나 살려면 한 10만 원 넘어갔어요. 그때 지금으로 가격을 따진다 그러면은 굉장히 비싼 거였죠. 근데 외국에서는 헬멧이 저렴했는데 국내에만 들어오면 가격이 비쌌어요. 그게 이거를 캐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고 해요. 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 절차도 굉장히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외국에서 인증을 받았다고 해도 국내에 들어오면은 안전 기준에 맞춰가지고서 다시 테스트를 해야 돼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 비용들이 다 헬멧 가격에, 소비자 가격에 포함이 됐으니까. 그런데, 헬멧 지금은 굉장히 간소화가 됐어요. 헬멧 몇 개를 그 KC 그 인증하는 곳에다가 보내서 이제 테스트를 하고선 거기에서 캐시 인증 번호가 나오면은 그 헬멧은 팔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통과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헬멧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헬멧을 고르실 때뭘 보고 고르세요? 디자인을 보고 고르시나요? 아니면 메이커를 보고 고르시나요? 헬멧 종류도 굉장히 많이 있고 나한테 어울리는 헬멧을 골라야 되고, 또 무게도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서양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두상이 다르죠. 서양인 같은 경우에는 머리가 앞뒤 짱구예요. 앞뒤 짱구라 그러면은 사백안이에요, 이름이. 앞뒤 짱구라고 하면은 이렇게 보셨을 때 머리가 앞, 뒤가 튀어나오고 옆에가 짱구가 없는 거죠. 서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앞뒤 짱구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던가 유럽 쪽에서 나온 헬멧들이 앞뒤에 맞춰가지고 나온 헬멧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몇몇 브랜드가 있는데 제가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한국인 두상 같은 경우에는 옆짱구가 많으세요.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옆에가. 옆에가 튀어나와서 헬멧을 딱 쓰면은 여기에서 걸려요, 머리가. 여기에서 헬멧을 딱 걸려요. 그래서 한 사이즈 더큰 거, 한 사이즈 더큰거 하다 보면은 어때요? 옆에는 맞는데 앞뒤가 남아요. 그러면 헬멧이 옆에 좌우로는 이렇게 썼을 때 좌우로는 안 움직이는데 앞뒤로 덜컥덜컥하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좌우로는 안 움직이고 앞뒤로는 움직여요. 그렇다가 보면은 그 옆통수에 맞춰가지고 헬멧을 고르면은 나중에는 머리가 버섯돌이가 되죠. 머리가 이만하게.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게 돼요. 일반 모자라 그러면은 그냥 머리 둘레, 뭐 50cm면 50cm 둘레. 일반 모자는 그냥 둘레가 50cm다 그러면 내 머리에 맞춰서 사면 되는데 헬멧은 몰딩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틀 자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 머리에 맞는 몰딩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무조건 디자인 이쁘고 뭐 가볍고 남들이 많이 쓴다고 해가지고선 그냥 인터넷으로 덜컥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내 머리에 썼을 때 그래서 헬멧은 꼭 써보시고선 구입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그런 헬멧들이 유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어떤 브랜드, 특정 브랜드가 유행을 했는데 막 이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버섯돌이에요. 그것도 되게 좀 유명한 브랜드였었어요. 버섯돌인데 막 되게 이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되게 커 보이는데 왜 이쁘다고 그러지? 예전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헬멧을 샀는데 내 머리가 옆통수에서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 양쪽에서 걸려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칼로 이 스티로폼을 깎아내거나 아니면은 수저를 달궈서 스티로폼이니까 달군 수저를 갖다 대면 녹겠죠. 내 머리에 맞춰서 이걸 스티로폼을 녹여가지고선 머리에 착용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헬멧을 고르실 때 우리가 여름에는 뭐 쪽모자를 쓴다거나 두건을 쓴다고 하는데 겨울에는 두꺼운 바라클라바나 아니면 두꺼운 비니 그런 거 쓰죠. 그래서 겨울에 쓰는 것도 예상을 하시고 그 정도의 여유는 있어야 돼요. 옆에 여유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헬멧을 선택을 하실 때는 꼭 써보시고 친구가 뭐 헬멧을 샀다 그러면 그 헬멧 한번 빌려서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지 무조건 인터넷에서 디자인 이쁜데 싸다
라고 사셨다가 낭패를 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제가 좀 선호하는 브랜드가 일본에서 만든 거랑 국내에서 만든 브랜드. 그거는 한국인 머리에 잘 맞게 나왔더라고요. 딱 헬멧이 크지도 않고 썼을 때 머리가 버섯돌이도 되지 않고 그리고 착용감도 좋아서 그 브랜드를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 매장에 오시는 분들 헬멧 쓰신 거 보면은 잘못 쓰시는 분들이 절반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헬멧 어떻게 쓰세요? 헬멧 왜 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죠.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헬멧을 쓰는데 정작 착용 방법이 틀려서 머리를 보호를 못 해줘요. 여러분들이 헬멧을 썼을 때뭐 이런 모양이 되겠죠. 뒤에도 조이고. 이건 굉장히 오래된 헬멧이에요. 제가 쓰던 건데 고장 났나 보네요. 이게 안 고장 났네요.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다니세요. 아, 자, 이렇게 쓰고 가다가 갑자기 앞브레이크를 잡거나 아니면은 앞에 뭐가 튀어나와서 앞으로 꼬꾸라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굴부터 땅에 닿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일단 코하고 이마가 나오네요. 그러면은 머리 보호는 어떻게 돼요? 못해주죠. 헬멧이 이렇게 덜썩거리는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렇게 헬멧 쓰시는 거면은 그냥 안 쓰시는 게더 낫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면은 머리를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헬멧을 어떻게 쓰냐? 답답해서. 예전에 이런 식으로 쓰시다가 크게 다친 분도 봤어요. 이쪽, 머리 쪽을. 그래서 헬멧을 쓰실 때는 첫 번째 안전을 위해서 쓴다라고 생각하고선 착용을 하셔야 돼요. 불편하게. 불편한데 왜 쓰고 다녀요? 머리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쓰는 건데. 헬멧을 보면은 이건 다 공통된 거예요. 이 Y자. 자. 본인 헬멧을 착용을 하시고 한번 보세요. 이 Y자 끝에 이렇게 Y자로 돼 있죠? 끝에 이 장식. 여기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이 앞쪽에 있는 끈하고 뒤쪽에 있는 끈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은 거의 모든 헬멧은 이 앞뒤 줄을 갖다가 조절을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제가 앞에 거를 당겨 볼게요. 이 줄을 당기면은 헬멧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내려오죠. 근데 이걸 올리면은 얘가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헬멧을 이 눈썹 위쪽에 올라가게 착용을 하시고 끈을 조정을 하세요. 이두개 끈을 갖다가 좌우로 앞뒤로 당기면서 내 머리에 맞게 이 장식의 위치는 이 밑에가 아니에요. 자, 이 밑에 장식이 달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리 이런 밑에 꽉 조여도 중심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얘는 흔들리죠.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그럼 최대한 얘가 헬멧 쪽에 가깝게 올라가야 되겠죠. 이 장식이. 제가 조절을 해볼게요. 이 앞쪽 끈을 좀 많이 당기시면은 헬멧이 앞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요. 이쪽을 당기니까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리고 뒤쪽 끈도 당겨서 이 밸런스를 맞춰주시고 이 장식은 귀 밑에. 귀 밑에 들어가게 하는데 이게 너무 바짝 붙으면 귀 날에 걸려가지고 귀가 아파요. 자, 이렇게. 지금 한쪽 보세요. 다르죠? 자, 이쪽도 똑같이 당겨볼게요. 이렇게 눈썹에다가 맞추고, 끈을 조절을 해서, 귀 밑으로 가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모양이 어떻게 나왔죠? 그리고 이 턱끈 이만큼 났죠? 이 밑에 턱끈을 입을 아 하고선 벌렸을 때 조금 걸릴 정도로
답답할 정도로 당기세요. 이 헬멧은 굉장히 오래된 헬멧이에요. 언제 샀는지도 기억이 안날 정도로. 희한하게 이 턱끈을 당기면은 꼭 줄이 두 개가 똑같이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좀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저만 그런가요? 이렇게 당겨서 더 당겨야 되겠네요. 얘가 머리가 작아서. 요건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너블거리면 안 돼요. 더 타이트하게 당겨주세요. 헬멧은 한번 세팅을 해놓으면 줄이 계속 좀 풀려요. 턱끈 있는 데가. 자, 이렇게 됐을 때, 자, 아까 치마군 어때요? 휙 날아가서 쳐박았어요. 보여주겠죠, 머리를. 만약에 헬멧이 걸떡거리는데 앞으로 넘어져가지고선 머리부터 땅에 뭐 산에서 넘어져가지고선 여기 뭐 돌멩이 같은 거 있었다. 그러면 돌멩이가 밀어버리겠죠. 헬멧을 뒤로 밀면서 머리를 다칠 수가 있겠죠. 자전거에서 유일하게 안전을 지켜주는 거는 헬멧밖에 없어요. 장갑하고. 아, 고글도 있네요. 제일 중요한 거 머리죠. 머리니까 헬멧 쓰실 때 헬멧을 쓰시고서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얘를 제가 던져볼게요. 네. 헬멧을 던져도 얘는 항상 그 위치를 유지를 해요. 자. 요 정도로 떨어진다 그래서 헬멧이 다 깨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 헬멧은 제가 오랫동안 안 쓰던 헬멧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헬멧이어서. 네.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헬멧을 쓰실 때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Y자로 귀 밑에다가 손을 넣어서 이 장식이 이 마주치는 끝에, 귀 밑에, 키 밑에죠? 키 밑에, 멀미야. 붙이는 위치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앞근도 적당히 내리셔가지고선 헬멧이 앞으로 내려오게, 눈썹 위까지. 고글을 쓰면 여기에 딱 걸리겠죠? 고글을 썼을 때. 그 위치하시고, 요 뒤에도 조여주세요. 요거는 너무 많이 조이시면은 머리 아파요. 특히 여름에 머리를 압박하게 되면은 뭐 되게 두통이 심해요. 그래서 이렇게 끈 남는 거, 내 헬멧인데 이렇게 끈이 남으면은 요거 잘라서 라이터로 끝에 지지면 돼요. 그러면 깔끔하게 돼요. 근데 잘못 자르면은 큰일 나죠. 그리고 어떤 되게 유명한 헬멧 중에 여기 가죽으로 된 게 있었어요. 처음에 그거 보고 제가 저거 뭐지? 이렇게 했는데 결국엔 나중에 그것 때문에 조금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오래 쓰는, 스포츠용으로 오래 쓰는, 땀이 많이 나는 특히 그런 데는 가죽을 쓰면은 좀 그렇습니다. 그거 보고서 놀랐어요, 디자인. 그리고 헬멧을 썼을 때 고글의 위치가 어디, 고글을 어떻게 써야 되냐, 헬멧을 쓰고선 써야 되냐, 고글을 먼저 쓰고선 써야 되냐, 그 얘기가 많았어요. 고글을 이 위에다가 착용을 하신다. 이 위에다 착용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만약에 넘어져가지고서 날아갔는데 충격을 받아서 고글을 튀어나가게, 고글이 튀어나가게 하려고 이 겉에다가 쓴다. 고글을 쓴다라고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안쪽에다가 고글을 착용하고선 얼굴부터 떨어졌어요. 얼굴부터 떨어졌는데 일단 고글 자체가 폴리카보네이트죠. 우리 안경하고는 소재가 좀 달라요. 폴리카보네이트는 PC라고도 하죠. 폴리카보네이트는 비닐 성질이에요. 깨지지 않아요. 원래 깨지지 않아요. 그걸 렉산이라고도 하고, 우리 뭐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데 보면 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아크릴판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도 렉산이에요. 폴리카보네이트. 충격을 받으면은 걔네들은 아주 그냥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닐봉지에다가 아무리 망치질을 해보세요. 막 비닐봉지가 깨지진 않잖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뭐 방탄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산탄총으로 막 쏘고 그러는데 폴리카보네이트는 깨지지 않습니다. 늘어나거나 변형은 되죠. 그런데 깨지진 않아요. 이렇게 유리 깨지는데 일반 안경은 깨져요. 일반 안경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하다가 만약에 앞으로 넘어졌는데 알이 깨지면은 눈을 갖다가 굉장히 위험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글을 쓰는 거고 그 고글은 깨지지 않아요. 아까 처음에 그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안쪽에다가 고글을 쓰고 넘어졌는데 말 그대로 얼굴이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 헬멧 기스나고 여기에서 상처가 이마 쪽에 상처가 나고선 눈 있는 데는 고글만 기스가 나고 여기서부터 다시 상처가 났어요. 고글만 앞에 쫙 하고선 이눈 있는 부분만 멀쩡했어요. 고글이 깨지지 않았으니까요. 만약에 깨지는 고글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분리가 되어야 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눈을 보호하려고 쓰는 겁니다, 고글은. 제 생각은 그래요. 안쪽에다 쓰는 게 안전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쪽에다가 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헬멧이 가격이 이제 좀 좋아하는 헬멧, 비싼 헬멧 같은 경우를 사고 싶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중고 매물이 올라오는 거를 막 이제 뒤져보죠. 중고로 올라오는 좀 상태가 괜찮은 헬멧을 구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구입하고 보니까 먹었더라. 안쪽이 금이 갔더라. 그런 얘기들 좀 왕왕 보셨을 거예요. 헬멧은 만약에 중고 거래를 하신다 그러면은 직거래로 직접 물건을 보시고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헬멧이 겉에가 멀쩡하다 그래도 안쪽에서 크랙이 갈 수가 있거든요. 헬멧을 만약에 중고로 구입을 하셨거나 아니면은 자전거 타다가 머리를 쳐박았는데 이게 크랙이 가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르니까요. 금이 뭐쩍 하고 갔으면은 그건 무조건 이제 폐기를 하셔야 되는 거고 좀 애매하다 싶으면 헬멧을 잡고 이렇게 좌우 앞뒤로 이렇게 비틀어 보세요. 그러면 금이 가 있는 부분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날 거예요. 이 겉에 기스가 나거나 이런 거는 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금이 쫙 갔던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면은 소리가 날 거예요. 그리고 헬멧의 수명. 헬멧의 수명에 대해서 뭐 5년을 쓰고선 헬멧을 교체해야 된다. 3년을 쓰고 교체해야 된다.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 모르겠어요. 이거 10년 넘은 헬멧이거든요. 10년 넘은 헬멧인데 제가 이 위에 올라가도 깨지진 않아요. 그냥 이렇게 제 체중을 다 실어서 딱 올라가면은 뭐 헬멧을 파시는 분들이 그렇게 물론 저도 헬멧을 팔지만 헬멧을 파시는 분들이 그뭐 3년 뭐 5년 이렇게 텀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그 환경 뭐 이분이 땀이 독하신 분인지 어떤 환경에서 탄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10년 된 거를 봤을 때는 크게 굉장히 많이 쓰고선 땀도 많이 흘렸던 거예요. 안쪽에 보시면 막 사갔죠. 이런 게다 사가서 다 녹아버렸는데 그래도 튼튼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충격에 뭐 망가뜨려서는 얘를 오랫동안 보관하고 오랫동안 썼던 거를 KC 인증을 한번 보내가지고선 얘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은 답이 정확하게 나오겠죠. 아, 10년 넘은 헬멧도 안전 지장이 없구나. 그런데 이걸 인증을 보내기는 좀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래된 헬멧, 충격을 받지 않은 헬멧이라 그러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헬멧에 대해서,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끔 가다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되게 열심히 타세요. 새로 나온 헬멧인 줄 알았어요. 아니죠. 네, 아닙니다. 헬멧은 안전을 위해서 잠깐 타시더라도 헬멧은 꼭 쓰고 다니세요. 저도 헬멧을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1년에 한번 그러지도 않아요. 머리를 보호해 주는 게 그러니까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잖아요. 1년 한 번도 아니고 한 5년에 한번 정도
정말 크게 뭐 산에서 타다가 머리부터 처박은 그런 적도 있어요. 이 헬멧을 쓰고서 정말 씹는다 그러죠? 이렇게 떨어졌는데 100% 깨진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100% 깨진 줄 알았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헬멧들, 이제 약간 금간 것들, 폐기해야 되는 헬멧을 일부러 제가 체중을 실어서 위에 올라가서 밟거나 그래도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발로 막 축구공 차듯이 뻥뻥 차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은 헬멧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봤어요. 우리 배가니하고 같이 헬멧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헬멧 착용하는 법에 따라서, 아까 침에 그 Y자 올라가는 거 착용하는 법에 따라서 머리를 보호해주고 안 보호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답답하시더라도 헬멧은 좀 타이트하게 잠그는 걸 추천해 드리고, 무조건 디자인이 이쁘다고 해서 쓰면 버섯돌이가 될 수가 있어요. 디자인만 봤을 때는 정말 멋있는 헬멧들이 뭐 온라인 상에는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막상 사서 써보면은 버섯돌이가 돼요. 버섯돌이가 머리가 이만하게 보이는 거죠. 헬멧만 보면 이쁜데 내 머리에 올라가면은 버섯돌이가 돼요. 그러니까 가급적 헬멧은 매장에서 한번 착용해 보시고, 어떤 브랜드마다 몰딩이 다 달라요. 몰딩이라는 건 안쪽에 이제 파여져 있는 그런 이 틀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내 머리에 맞는 그런 브랜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브랜드를 사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헬멧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